자, 들어가자고요. 오늘은 잼 일찍 끝낼게요. 알아들었어요?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일찍 끝내고 싶어요. 자, 35쪽. 35쪽. 아, 울적할 때 나도 있어. 나도 사람이야. 아, 어제 그 서산강이었는데 이 사우나 갔는데 이 코 고는 녀석이 있어갖고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그냥 얼마나 코골 천다 번개치는 줄 알았어. 와, 진짜 죽겠더만 어제 진짜. 자,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보고 암기하는 거 이거 알아들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하죠? 항상 중과는 앞에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배를 먼저 외워.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네 배. 네 배를 합하는 거야. 사치성이니까. 그럼 중과 기준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 2%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2,4는 8. 왜 10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구구단도 까먹은 뭐 다야.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대답했다는 그렇게 용감한 거야. 알았어, 잘했어. 자, 자,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죠. 별꼴 고고고야. 고급 선박만 빼고 다 부동산이죠. 골프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골프장 부동산이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잘 봐요. 표준세율 배웠잖아. 유상으로 취득하면, 유상으로,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취득했잖아. 별장을 취득하면 4%잖아 유상은 8을 더하는 거지. 8을 더하면 몇 프로로 하겠다는 거야? 12%.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주택은 가격에 따라 1, 2, 3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더하는 거야? 8%. 그러면 9%, 뭐 10%, 13%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8을 더하는 거요. 그럼 신축하면 2.8이잖아 표준세율이. 그럼 8을 더하면 몇 프로? 10.8. 이런 식으로 중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요. 원인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2, 8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까. 뭐가? 이게 고급주택. 표준세율이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 아주 잘했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될 수도 있어. 알아들었나요? 잘했어. 주택은 가격에 따라 이렇게 따라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은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구분한다고요. 고급주택을 따질 때는. 알아들었나요? 좌우간 표준세율은 이렇게 되는 거야. 6억이 넘어가되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6억이 넘어갈 때. 그래서 이렇게 한다. 좌우지간
표준 세율에다가 무조건 몇 프로를 더한다. 8% 알아들었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죠? 그럼 표준 세율에 이에는 몇 배를 더하는 거야? 두 배. 2배 하지 말고 두 배. 그 다음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어떻게 준 거야? 표준 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리고 옆에 중복되지? 과밀억제권 대도시가 중복됐을 때는 합쳐야 될 거 아니야. 합칠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 세율의 3배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대도시에서 사치성이지? 그럴 때는 사치성은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두 배를 더한다고요. 세금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냥 대도시, 대도시는 두 배를 빼는 거야. 이 부동산이 사치성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지? 두 배를 더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제목 보고 중과 세율을 암기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일단은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둬. 알아들었나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약간 언급을 하고, 오늘 배울 거는 뭐를 먼저 배워야 되냐면 쭉쭉 넘겨요. 요거 하나만 배울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느냐? 41페이지. 자, 무슨 세율? 세율의 특례. 이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41쪽 제1아래 세율의 특례 나와 있잖아. 24회 때 나왔고 작년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이 횟수를 적어주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암기하지 마세요. 횟수는 적어주는 게 좋아요, 안 적어주는 게 좋아? 차후간 좋긴 좋구만. 자, 1번 다음 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 시험은 거기까지만. 원칙이야. 박스 나왔잖아. 박스 나와있지?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표준 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치죠? 2%를 빼라는 얘기는 종전에 취득세를 빼고 무슨 세금만 과세한다? 등록세만. 한쪽만 과세하는 거야. 2% 중과 기준 세율을 빼라는 얘기는 종전에 취득세를 빼고 등록세만 과세하라. 한쪽만 과세하는 거요. 자, 그래서 오른쪽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42쪽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오면 둘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표준 세율에서 2%를 빼고. 42페이지 맞아요? 바로 옆에 넘기면 있잖아. 찾았죠? 자, 잘 들어요.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이거.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등기야? 환매 등기.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의 환매예요. 개인 간의 환매는, 환매가 뭐라 그랬어요?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지?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는 바뀌어요. 과거에 등록세는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매 등기. 취득은 아니야. 2%는 아니야.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다? 취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과세해야 돼, 이 한쪽만.
아니 표준세율은 뭐야?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한 게 취득세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1번은 전체 지분을 물어봤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등기는 과세하는 거예요. 환매등기. 자, 그 다음 2번 읽어봐요. 시작. 가는 1가구 1주택이죠? 단 고급주택은 제외. 고급주택은 중과세한다는 거야. 고급주택은 사치성이지? 중과세하고. 그 다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 감면 대상 농지. 자,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상속이 나왔지? 잘 봐야 돼요. 농지냐 외냐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이지? 2.3%. 외는 2.8%. 이렇게 표준세율로 과세해요. 근데 농지는 농지인데 무슨 농지야? 감면. 그럼 2% 빼고 0.3만 간다는 거예요. 등기만. 그리고 이에는 2% 빼고 0.8. 한쪽만 취득 빼고 가족 간의 상속은 재산이 증가된 게 아니잖아. 그러나 가족 명의로 등기는 베껴요. 그래서 이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을 답해야 돼요. 아까 배웠잖아. 이렇게 표준세율. 그러나 감면 대상 농지나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받지? 그럴 때는 2% 빼고 특례세율을 답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도 뭐야? 취득이 아니지? 그래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해서 C법인으로 바뀌잖아. 재산은 그대로지? 그러나 C법인 명의로 등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2%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옆에 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특례세율로 가지 않고 중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과하겠다. 그 뜻. 자, 그 다음 4번. 공유물의 분할이네. 4번은 공유물의 분할이죠. 이 공유물의 분할은 지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5대5로 잘라갔잖아. 그럼 취득이 아니지? 그러나 등기부는 분필돼. 등기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으슈? 근데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나요? 과로가.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면 유상이 돼서 표준세율로 간다는 거예요. 초과하면 사륙제로 자르잖아.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항상 제외하면 중과세 빼고는 표준세율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에 주의하자. 5번 무슨 이전이야? 이전. 건축물 여기 봐. 건축물 이전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조립식 주차장. 옆으로 이전하지? 그럼 취득이 아니잖아. 그러나 등기부는 건물 표시변경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는 과세해야 돼. 2%는 과세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5번 초과 안 되더라도 과세하죠? 그럼 초과되면 당연히 뭐다? 표준세율로 가고 초과 안 되더라도 전체 지문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그래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만 내라 이거지. 자, 그 다음 6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민법에 따른. 이게 뭔 뜻이야? 민법에 따른. 이혼에 따른 얘기잖아.
이혼에서 위자료가 아니라 무슨 분할이야? 재산분할. 그래서 재산분할은 취득이 아니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갖잖아. 그러나 네 명이로 등기는 들어가야 돼요. 등기만 과세한다. 그래서 여섯 개밖에 없어. 여섯 개 지문이 나오면 표준세율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2%를 뺀 세율. 그럼 여섯 개 한번 볼까요? 여섯 개. 이거 봐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야.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거야. 2% 부족하면 이혼해 요즘은. 하하하.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거 봐. 여섯 개는 특징이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야. 그 대신 등기는 베낀다 이거지. 과거에 등록세만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내지 말아라. 그래도 이 법정 지문이 2% 빼고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을 빼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제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2번으로 가. 그래서 1번이야. 이게 1번.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마치는 거예요 오늘. 2번 다음 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어. 다음은 시험에 안 나와. 그래도 원칙 박스 나와 있지? 뭘로 가세야 한다? 중과 기준세율.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야? 2%. 2%야.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2번도 표준세율로 과세를 안 하고 중과 기준세율이죠? 그럼 이에는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 2%만 과세하고 종전의 등록세는 과세를 안 한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야. 왼쪽이랑 반대잖아. 그래서 이번 시험장에 가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섞어지게 만든다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무지하게 많아. 1번 드디어 나왔다. 개수. 여기 보세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증가야? 가액 증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근데 옆회를 주의하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 증가야. 근데 면적 증가는 뭐다? 제외. 그럼 제외는 무슨 세율로 가겠다는 거야? 표준 세율.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중축. 그럼 2.8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중축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 묶으면 무슨 취득이야 이거? 1번, 2번, 3번이 그렇게 실컷 가르쳤더니 원시야? 간주 취득이지.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랬지. 간주 취득은 2%만 내는 거야. 등기는 과세 안 해. 아까 첫째 시간 배웠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지? 종전의 취득세 2%만 내는 거야. 등기는 과세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설립 시야 후야? 후잖아. 그럼 과점 조지지? 내야지. 몇 프로? 2%.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간주취득이지? 종전의 취득세 2%만 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등기 빼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 1번이야. 면적 증가가 나오면 특례세율이 아니라 합쳐서 무슨 세율로 간다? 표준세율.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예를 배울 때는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 하나는 상속.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야. 아, 상속.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
감면 대상 농지 1세대 1주택을 물어볼 때가 특례세율이라고요. 그래서 상속은 표준세율인지 개수 중측 표준세율인지 특례세율인지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이거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업자지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2%만 냅니다. 알아들었나요? 차량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었나요? 2%. 자, 그 다음 6번도 자관 5번 6번은 2%짜리야 등기는 과세를 안 한다는 지문. 자, 7번을 알아야 돼. 레저시설 저장시설 나와있나요? 레저시설 이런 것도 소유권 취득이 아니야. 2%만 내는 거야. 2%만. 그래서 4번 5번 6번은 등기는 과세 안 해. 4번도 외국 거지? 외국 거잖아. 2%만 내는 거야. 외국 거니까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4번 5번 6번은 2%. 그리고 7번도 레저시설 저장시설 설자가 빠졌네.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 다 2%. 자, 그 다음 8번 무덤도 몇 프로? 2%. 2%만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등기는 과세 안 해요. 무덤을 뭐라 그런다? 묘지. 2%만 내는 거야. 등기는 조상을 보호해야지. 등기 치면 조상 앞에 요거 넘어가. 넘어가죠. 자, 9번은 별 하나 붙여야 돼. 9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잖아. 근데 1년을 초과자가 들어가면 지문이 과세로 바뀌어. 몇 프로? 2%. 임시건축물은 등기할 수 없잖아. 2%만 내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슈?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자, 정리. 여기 보세요. 여섯 개만 정리하면 되잖아. 2% 빼는 거. 2% 빼는 거. 나머지는 다 2%짜리야. 이거는 법조문이 수없이 많아.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섯 개만 딱 정리하면 다 2%짜리야.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 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거야. 여섯 개만 딱 잡아놓으면 되잖아. 섞어치기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가는 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개수. 대표적으로 개수가 있어. 그 다음 지목 변경도 있잖아. 이런 거 간주 취득. 알아들었나요? 지목 변경, 레저 시설, 무덤, 임시 건축물 이런 거 재산 알아들었나요? 일명 개 지저. 개가 짓고 있잖아. 개 지저. 무덤 옆에서 멍멍. 2%짜리야. 왜 짓고 있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데려다달라고. 안 데려다주면 무덤 옆에 코를 박겠다. 집에서 키우지 말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걔도 얼마나 괴롭겠어. 주인이 목 매달아갖고 그죠? 목 풀어놔봐. 막 달려나가. 그래서 들깨가 될 수도 있어. 아이고, 제가 한번 해본 소리야 이거. 개 지저. 무덤 옆에서 왜 짓고 있어? 임시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데려다달라고. 개는 어떻게 지저? 깽깽. 2%짜리야 그리고 주의하자.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지. 여기 봐. 상속은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이야. 전체를 물어보면 표준세율. 감면대상 농지 1세대 1주택은 2%를 빼고 두 번째 주의하자. 개수
면적 증가가 나오면 표준세율이야 중축이니까 가액 증가를 얘기한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래서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 상속 개수는 표준세율인지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근데 이거 안 푼 거 있지? 이제 조세 총론은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한다고요. 키워드 포인트만.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프린트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는 딱 학원 일찍 와서, 보통 합격자들은 학원에 늦어도 20, 3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연구한다고요. 좌우간 5, 6월 달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필수가 뭐를 갖고 와라? 요약집. 알아들었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